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25의 1번지에 위치한 구옥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매물의 건물 모습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흘러가는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변동이나 매물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적어놓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을 지나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구조의 빌라네요. 거실이 아주 큼직했습니다.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좀 연식이 된 인테리어지만 아주 깔끔했고요. 따로 수리는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파 자리가 아주 큼직한 게 마음에 드네요. 거실 바로 옆으로 발코니가 하나 있습니다. 거실 옆으로 바로 있어서 단열에도 좋고 화초 같은 걸 키우시는 분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수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손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벽도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을 했네요. 거실 오른쪽에는 안방이 있었는데요. 안방도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수리도 깔끔하게 했고요. 채광도 꽤 좋은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뒤쪽으로는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있고요. 역시 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고장난 것도 없이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메인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메인 욕실이고요. 크기도 큼직하고 역시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도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바로 옆으로는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도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쭉해서 가구를 배치하기 참 좋겠네요. 한쪽에는 이렇게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밖으로 나가서 주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주방은 조금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네요. 집이 워낙 저렴하니까 이 정도는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옆으로 발코니도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곳은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이곳 역시 벽을 타일로 마감을 해놓아서 아주 깔끔했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옆으로 있는 마지막 방인 두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살짝 작았습니다. 아이들 방이나 짐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구옥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렴한 집 찾으시는 분은 꼭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